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린이 MBTI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E는 아닐 것 같아. I로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아니 아니야. 사람 좋아요. 자 갑니다. 두두구두구두구두구.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빵. 이가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끼아님이 맹신하고 있는. 아 맹신이라는 건 좀. 아니 맨날 그걸로 이제 성격을 구분하시잖아요. MBTI 국민의 성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국민이는 어떤 아이야? 볼게요. 아니 개구리님이. 국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 잠깐만 마리아님 어떤 사람인데요? 아 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저는 멋있는 사람. 국민이가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국민이 만든 것 좀 보여줘봐. 이거 뭐야? 갑옷. 이게 튼튼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갑옷이래요. 갑옷. 이거 빨간색은 왜 했어? 멋있으라고? 오 보통은 막 이런 거 안 하는데 멋있게 하려고. 이건 뭐야 국민? 괴물이야? 이게 왜 괴물이야? 이게? 어? 눈이 있네 여기에. 아 그거네! 아빠 몰랐어. 아 진짜? 아 이거 저 보세요. 이거 눈 모양이에요. 어 진짜 괴물이야. 바이퍼 피시. 어? 그럼 이거 바이퍼 피시야? 오. 아 꼬리도 움직여? 꼬리도 움직이고. 아니 근데 이 봐봐요. 상상력들이 색감하고. 고민이가 엄마가 짐이 무거울 때 들어주는 히어로인데 카메라래네 카메라. 어 뭐? 카메라가 있네 진짜? 이 물감. 오 진짜 그럼 이거 이게 탁탁 친 거야 이거? 오 작품 멋있다. 그럼 이 그림은 뭐야? 어 오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무병장수를 꿈꾸는 그림. 아니 국민이가 예술적 감각이 확실히 있어. 그 국민이 모나미 대회에서 상품 받았잖아요. 왔다. 와 국민이 상품 한번 열어봐줘 국민아. 뭔지 이렇게 만화책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작품을 그림 그리고 나서 하나씩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재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국민이가 받았던 상장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오빠 빠딱빠딱해. 빠딱빠딱하고. 오 국민 약간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국민이의 성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 한번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어린이 MBTI가 있더라고요. 오 어린이 MBTI. 보통 성인이 하는 거는 문항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짧으니까 여러분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 국민이는 친구들에게 말 걸기 어려워 아니면 안 어려워? 어려워. 오 어렵대 어렵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국민이 먼저 걸지 않습니다. 국어 시간보다 과학 시간이 더 재밌다. 그러니까 국민이 과학이 뭔지 모르잖아. 실험하는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니, 만드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만드는 거 좋아하지. 제가 볼 때는 과학 쪽이긴 한 것 같은데. 대체로 그렇다 할까 애매하니까.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나요? 국민이가 질문을 저한테 엄청 많이 해요. 차 타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천둥 관련해가지고 지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천둥 왜 치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국민이가 과학 좋아하는 거 맞는데요? 매우 그렇다요. 이거 매우 그렇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맞아. 국민이 진짜 잘 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맞지? 아 이것도 좀 썰을 풀어야죠. 구미가 태권도 학원 다니잖아요. 유독 원장님이 저희한테만 구미 이렇게 잘 키웠냐고. 아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엄마 아빠가 갖다 주려고 다 챙겨놔요. 선생님 말하면 좀 잘 지키는 편이니까 매우 그렇다입니다. 학교에서 반장과 같이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아 이거는 상황이 안 돼서. 국민이가 교회에서 헌금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쩌겠어. 그거 어렸을 때잖아. 아니에요. 불과 3개월 전이에요. 아니 그래도 바뀔 수도 있지.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아 그렇죠. 지금으로 합시다. 일단 그럼 대체로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습니까? 어머 국민아! 이런 거 어때? 아닌 것 같아. 뭔 베베 꼬이는데? 아니야. 근데 군민이가 아 마리아님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옆에 와가지고 꼭 이렇게 찍어. 그러면 보통이다. 아니 빼는 수준은 아니에요 완전.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눈물부터 나오나요? 맞아.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나요? 호기심 진짜 많잖아 뭐. 모든 게 질문이에요. 모든 게 질문. 위험한 거는 안 해. 오늘 또 이제 이야기 있는데 오늘 택배 보낼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택배를 안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경우의 수가 다 나왔어. 경찰한테 잡혀가. 그럼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 매우 그렇다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위험한 건 안 하잖아요.
자, 대출. 친구들에게 양보를 쉽게 하나요? 친구들한테 양보 잘해줘? 뭐... 사실 잘해주는 편이에요, 진짜. 매우 그렇다 해주세요. 아, 매우 그렇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 것을 잘 나눠주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이거 잘 진짜 잘 나눠주지. 국민이가 잘 나눠주잖아.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해줘. 너 얘기해, 슬픈 일 있을 때? 응. 알아, 얘기 안 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 아, 그렇죠. 감정을 약간 숨기는 편이 있지. 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문제 남았어요. 정해진 순서보다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구미 순서대로 하는 거. 오늘은 아침에 뭐 하는지 다 물어봐. 그거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하고 다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 그림 누를 때도 정확하게 그 틀에 맞춰야 되고 삐뚤어지면 안 돼. 구미 집이 너만의 공간이 필요해? 아니 절대 전혀 안 그렇대. 새로운 걸 시도하기 전에 걱정이 되나요?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래잖아. 너 처음에 피아노 치러 갔을 때 걱정 됐어 안 됐어? 됐어. 됐잖아. 처음에 태권도 할 때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어. 매우 그렇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나요? 물건은 좀... 아니 그거 엄마 닮아서 그런 거고 국민이가 물건 놓으라고 하면 정확히 잘라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로 하죠. 아니 그렇다요 국민이. 제자리 엄마 두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엄마 때문에. 저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놔야 되는데 자유분방하신 거예요. 너 물건 포켓몬 카드 같은 거 네 딱 그 안에다 놓아야 되잖아. 그러길 원하지. 네 물건 딱 정확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지. 네, 대체로 그렇지 아, 않다. 네. 자, 이제 결과 봅니다. 잠깐 결과 나옵니다. 결과 잠깐만 저도 궁금하거든요. ENFJ 마리아님과 동일하게 예상. 아 근데 E는 아닐 것 같아. I로 갈 것 같아 제가 여기는. 아니 사람 좋아요. 자 갑니다. 두두구두구두구두구 INFP? P? 잠깐만 P 아니야 잠깐만요 엄마가 부정하세요. INFJ가 아닐까? 이거 잘못 나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 맞는데? 맞잖아요. 맞네?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뛰어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한대. 친구 만나면 에너지가 깎인대. 그러면 친구랑 놀다 보면 피곤해? 아니면 또 놀고 싶어? 또 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됐는데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힘든데? 아니 그래서 문대어 특징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없는 데 가면 불편해? 잘 놀 수 있어? 잘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닌데 그럼 이인데? 낯선 곳에 혼자 심부름 가기를 주저한다. 이건 맞죠? 그건 맞아. 물어봐야 대답하는 편이다. 그건 맞죠? 부끄러움을 쉽게 타는 편이다. 맞죠? 꾸준하고 참을성이 있다는 말을 잘 듣는다. 그렇긴 하죠.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조작하는 걸 좋아한다. 맞는데? 꼼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그게 정말이야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맞는데? 근데 저는 아직 국민이가 이성형보다는 아이성형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너무 외향적인 것보다는 네. 외향적인 게 안에 내재되어 있어. 저의 추측은 ENFJ고요 결과는 INFP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나왔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국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셨는데? 어린이형 해봤는데 제가 단 한 번도 S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상상 끝판왕인데 S가 나왔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충격적인 거 있어. 국민이랑 그렇게 치면 MBTI가 거의 정반대거든요. 꼼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직접 만지는 거 좋아한다. 잠깐 이거 결과가 똑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